안녕하십니까. 어제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택티컬 가방에 대해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전술 가방이라든지 이런 가방 아니면 군장류 리뷰를 몇번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가방 리뷰 한 적은 처음이고, 제가 구입을 직접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이 가방은 511 택티컬에서 나오는 페트롤 레디 백이라고 해서 일명 레인지 백이라고 하죠. 요 안에 나의 핸드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 군장류 중에 일부 벨트, 탄창, 그리고 각종 뭐 수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옷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레인지, 우리가 실탄 사격을 하러 갈때 필요한 각종 소모품들, 그리고 내주 무장을 넣고 가는 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구입을 하게 된 계기는 IPSC를 하면서 IPSC 주로 핸드건으로 매치를 한다든지 연습을 할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장구들을 넣고 다니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품은 네피엑스에서 구입을 했고, 이게 실제로 네피엑스에서 8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보다 조금 더큰 가방이 있는데, 10만 원대에 좀더 많이 수납이 되는 큰 가방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교육을 받았던 IPSC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높이가 높고 폭은 좁은 대신에 높이가 높기 때문에 IPSC 슈팅 벨트를 이렇게 말아서 세로로 넣기에 좋다고 하면서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추천을 해줘서 제가 네피엑스에서 제 돈을 주고 구입을 한 장비입니다. 일단 이511 택티컬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많이 아시죠? 일단 511 택티컬은 밀리터리 제품을 만드는 미국에 있는 회사이고요. 뭐511 택티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저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회사는 뭐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방이 주인공이니까요. 일단 이 가방의 재질은 그냥 600D PVC 원단을 사용한 가방입니다. 뭐 600D 원단이라는 것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PVC 원단이 있고 PU 원단이 있는데, 이 제품은 PVC 원단입니다. PU 원단 같은 경우로 가방을 만들 때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처지기 때문에 이렇게 레인지백 형태의 가방을 제작을 하기는 힘들고, PVC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각이 잡혀 있는 이런 식으로 가방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싸고요. 그래서 가격이 국내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82,000원대 구입이 가능한 거겠죠. 511 택티컬의 공식 사이트에서 69.9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69.9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배송비를 다 포함한다고 하면은 100불 때에 구매가 가능하겠죠. 100불 때에 구매가 가능한데, 국내에 네피엑스에서 8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제품은 직구를 하시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쌉니다. 뭐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가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지 며칠이 됐는데, 택도 아직 떼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리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가방을 제 제품을 넣기 위해서 했고요. 일단은 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손잡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고, 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요 벨크로로 이렇게 대부분의 가방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딱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좋았던 점은 이 아랫부분, 이렇게 잡았을 때 손바닥에 닿이는 이 부분에 이 쿠션이 있습니다. 쿠션이 있어서, 저렴한 중재 레플리카 이런 가방들은 그런 쿠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손으로 들었을 때, 오래 들고 가면 우리 비닐봉지에 장보러 갔을 때 비닐봉지에 무거운 거 넣으면 손이 이렇게 쓸려가지고 아프잖아요. 예. 그런 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상부에 이렇게 패치를 붙일 수 있는 이런 벨크로 테이프 있고요. 벨크로 테이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또 벨크로 테이프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삼각대, 작은 삼각대를 꼽는다든지 아니면 셀카봉을 꼽는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뭘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제가 자세를 좀 할게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또 포켓이 있습니다. 이쪽 가운데는 이렇게 찍찍이로 포켓을 넣고 닫고 할 수가 있고요. 양쪽은 이렇게 그냥 고무로 되어 있는 포켓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제조사 스펙에서는 여기 물병을 꽂아서 둔다든지 뭐 다른 것들을 꽂아둘 수 있는데 뭐 보통 물병을 많이 꽂아준다고 해요. 그리고 양쪽 옆면에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퍼 포켓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옆면에도 이런 식으로 지퍼로 무언가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뒷면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고요. 네임택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이 가방에 자기 본인의 연락처라든지 이름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을 한번 보시면은 바닥에는 4개의 고무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부착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 놓고 다녔을 때도 이 천이 크게 손상이 안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근데 너무 낮게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모든 지퍼는 YKK 지퍼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요 지퍼 요런데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기 지퍼에 이 자물쇠를 걸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어가지고 이 홈을 통해서 이 자물쇠를 걸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이 내 가방 안에 있는 제품을 열어서 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이 있다는 거, 양쪽에 이렇게 보시고 홈이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잠그면은 여기에 그 뭐야 자물쇠를 달아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있겠죠.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열어보면은 뚜껑을 딱 열면은 요 윗부분, 마찬가지로 윗부분에 첫 번째 지퍼로 되어 있는 포켓 주머니, 그리고 가운데는 오일 택티칼의 마크인데 요거는 그 수가 나져 있습니다. 실로 수가 나져 있기 때문에 수나져 있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은 떨어질 일은 없겠죠. 그리고 벨크로로 여기 수첩 같은 거 꽂고 연필 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요런 거 걸어둘 수 있는 요런 고리가 하나 달려 있고요. 이거는 탈부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달려 있고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는 요런 식으로 또 지퍼 포켓이 있습니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요거 요런 어깨끈이 존재를 하고요. 이 어깨끈은 양쪽 홀에 요렇게 요렇게 장착을 해서 내가 요런 식으로 낼 수가 있겠죠. 들고 다닌다든지 꼭 손으로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도 들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런 끈은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끈은 미끄럼 방지 패드가 달려 있는데 뭐 그렇게 썩 좋은 재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내부 포켓은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한번 패키지를 뜯어 보겠습니다. 내부에는 실리카겔이 있네요. 내부는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로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에 요 움직이는 이 판이 있죠. 이 판은 바닥판입니다. 이렇게 해서 펼쳐 가지고 바닥이 각이 잡히도록 놓아 두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런 격벽을 칠 수 있는 곳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가로로 하나의 격벽, 그리고 세로로 하나의 격벽인데 칠 수 있는 거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안쪽에 벨크로가 이렇게 요쪽 끝에 있고 요쪽 끝에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가운데다가 요렇게 붙이고 반대쪽도 가운데 요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 격벽은 마찬가지로 벨크로, 아이고 제가 잘못 붙였네요. 이쪽 면에 벨크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 면에 바깥쪽에 벨크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은 한 정해진 방향으로 붙여놔야지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얘도 역시 정해진 이렇게 정해진 방향으로 딱 붙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예. 요런 형태로 내부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가방에 대한 소개는 제가 다 드렸고,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슈팅용 IPSC 물건을 넣기 위한 가방이었으니까 그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모두 수납을 한 후에 최종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가방을 세팅을 다 했습니다.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위쪽에는 제 IPSC 코리아의 멤버임을 알리는 요 패치, 그리고 가운데 IPSC 코리아 여기 IPSC 코리아 10차수 10차수라는 뜻의 이 패치입니다. 요 패치는 넷플릭스에서 저희 10차수 멤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협찬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 패치를 가지고 있고, 밑에 IPSC 공식 후원사인 다스의 패치입니다. 요것도 아마 가죽 패치인데 그 다스의 그 최대진 부사장님이 협찬을 해 주셔서 저희 그 10차수 멤버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활동하는 부산 울산 경남 서바이벌 팀 더벙커의 팀 패치입니다. 요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이퍼옵스도 제가 하이퍼옵스 같은 경우도 그 IPSC의 공식 후원사인데 제가 따로 패치가 없어서 붙여놓지 못했습니다. 최 대표님,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하이퍼옵스 패치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일단 제가 뭐뭐를 넣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주머니에는 요 로션입니다. 로션은 아니고 송진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로션 타입에. 그래서 요거를 손에 짜서 바르면 손이 하얗게 변해요. 그래서 손에 있는 땀을 다 없애주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저희 IPSC의 전상민 슈터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좋습니다. 손에 땀이 많으신 분은. 그리고 반대쪽은 아직 뭐 들어가는 게 없어서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제가 사용하는 BB 로더 그 슈팅용 매치에서 쓰는 BB 로더를 요 안에 넣어놨습니다. 뭐 다른 BB 로더랑 똑같아요. 다만 제가 게임 때 쓰는 BB 탄이랑 슈팅 매치 때 쓰는 BB 탄이 달라요. 달라서 제가 이렇게 BB 로더를 따로 보관을 하고 있고, BB 탄은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통에, 다이소에서 산 통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슈팅 매치용 비비탄. 슈팅 매치용 비비탄은 뭐 다른 건 없는데 조금 더 비싼 좀 정밀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 아는 탄입니다. 좀 더 비싼 탄이 있습니다. 그 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뚜껑을 열면은 이쪽에는 요 종이 테이프. 이 종이 테이프는 우리가 게임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타켓에 이렇게 이 IPSC 공식 종이 타켓의 알파, 찰리, 델타 부분을 맞추게 되는데, 그 부분을 메꿔서 다른 사람이 쏠 수 있게끔 하는 종이 타켓인데, 이건 필수입니다. 네. 종이 테이블 이쪽 주머니에 넣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쓰는 탄창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통 매치 때는 2개 정도 쓰는데 여분으로 3개 정도는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아직 비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항상 까먹지 말라고 IPSC 티셔츠입니다.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IPSC 티셔츠고, 여기 김세형이라고 되어 있죠. 하이퍼옵스에서 제작한 IPSC 코리아 티셔츠입니다. 빨아서 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둡니다. 넣어두면은 제가 다음에 어디께 갑자기 매치가 생겨가지고 간다든지 연습을 하러 갔는데 옷을 두고 와서 안 입고 옷이 없이 그냥 평상복 입고 매치를 하는 일이 없을 거니까요. 네. 그리고 요 안에는 땀을 닦는 수건. 이 수건은 그 안중근 의사의 이 글씨가, 한문의 글씨가 써여 있는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10차수 IPSC 10차수 멤버 중에 한 분인 넷플릭스 대표님이 직접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야, 10차수 때 이 대표님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것처럼 거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매치 때, 게임 때, 게임 때는 아니고 매치 때 사용하는 벨트인데 전술 벨트예요. 전술 벨트인데 아직 제가 그 홀스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 홀스터가 아니고 파우치가 없어서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여기 에스탁 파우치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바꿀 거고 홀스터는 고스트사에서 나오는 홀스터인데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IPSC 코리아 멤버이자 그 이하비 팩토리 대표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본인이 쓰시던 거를 이제 다른 거 자기 본인은 좋은 거 샀다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글록용 홀스터. 그리고 요거는 저기 IPSC 공식 슈팅 벨트입니다. 벨트인데 홀스터는 아니 파우치는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jrholster.com이라는 요 이 옵션 홀스터고요. 홀스터고 여기에는 지금 요 그 파우치 요 홀스터는 더블 알파사에 나오는 이런 홀스터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걸게 돼요. 이런 식으로 걸면 앞으로도 안 빠지고 위로만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뒤에 락도 걸 수 있게끔. 이건 조만간에 제가 한번 리뷰로 하겠습니다. 더블 알파사의 제품을 카피한 알리익스프레스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홀스터는 오는 대로 장착을 할 예정이고요. 이 제품은 저희 IPSC 코리아의 그 저기 그 슈터신 전상민 슈터께서 또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선물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핸드건입니다. 갑자기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 나오네. 제가 사용하는 핸드건이고 VFC 글록 17 젠 5 모델.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마루이 글록 19 모델입니다. 이렇게 두 자루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새로 하나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타란 택티칼 글록 34인데 스탠다드 버전으로 세팅을 해서 슈팅 매치에 쓸까 합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광학을 올려서 오픈으로 쓸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요 제품까지 저는 글록을 세 자루 가지고 이렇게 슈팅 매치나 이런 것들 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을 세 자루를 넣어놨습니다. 항상 준비를 할 때 총은 여분으로 두 자루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총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요렇게 이제 제 그 레인지 백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제가 이 가방 리뷰인데 이렇게 제 여러 가지 이 물건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 제품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11 택티칼에서 나오는 페트롤 레디 백입니다. 레디 백이고 실제로 국내에서는 82,000원 그리고 해외에서는 6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구하시는 금액보다 국내 넷플릭스에서 구매하시는 금액이 훨씬 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뭐 협찬을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돈을 주고 산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511 택티컬 페트롤 레디백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혹시나 이 제품을 구매하실고자 고려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빨리 구매를 하세요. 얼마 전에 매진이 되었다가 얼마 전에 입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잽싸게 저도 빨리 구매를 했는데 내 장비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큰 백이 있습니다. 더 큰 백을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권총 두 자루나 세 자루 정도 넣고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탄창 넣는 파우치하고 핸드건을 꼽을 수 있는 파우치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시면 안 돼요. 그런 파우치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내가 장착을 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그냥 안에 수납을 하는 용도로 쓰셔야 되고요. 511 택티칼에서 나온 레인지백 중에 핸드건 파우치, 탄창 파우치가 다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싸겠죠? 비싼 대신에 그 제값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여러 이런 레인지백 형태의 백들 제조사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 이 취미생활로 이런 그 에어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슈팅매치 IPSC 이런 거를 즐기시는 분들은 뭔가 이 메이커도 따지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루이비통, 구찌, 뭐 이런 헤르메스 이런 거 하면 왜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511 택티칼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재TV가 511 택티칼의 페트롤 레디 백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찬 아니고 제 돈 주고 산 제품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